여러분, 오늘은 어떠세요?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달려보겠습니다! 새파란 색깔만 준비했습니다. 오지 이 얘네 때문에 오늘 이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. 너무너무 예쁜 컬러감입니다. 아, 새파랗지도 않고요.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약간 하늘빛, 너무 예쁜 하늘빛입니다. 여기에 오랜만에 옥시 그리고 미니 델피늄 하늘빛 준비했고, 저 긴 거는 저기 있네. 그리고 아게라덤 준비했고요. 스톡은 이런 라벤더 색깔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컬러들은, 다른 꽃은 아직 제가 마음에 준비한 거 있다. 니겔라. 푸른 색깔도 있고 너무 예쁩니다. 여기에 하얀 색깔 물망초. 이런 꽃이 들어갈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먼저 이 히아신스 중에 지금 대가 워낙 짧게 제가 쓰고 이제 잔잔잔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게 있는데, 이거는 철사 처리를 할 겁니다. 어떻게 철사, 이 자체를 철사 처리하는 게 아니라 꽃들만 따로 사용을 할 생각이거든요. 저는 이거를 줄기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두꺼운 철사를 준비했고, 뚫어서 아래로 두 개, 세 개 함께 가도 돼요. 소시지, 문어다리 소시지 같이. 너무 귀엽다. 바인딩을 생각해서 좀 잘라내고요. 이렇게 꼬지를 만들어줬어요. 문어다리 꼬지 같이 이렇게 해주고. 자, 이제 지금 대가 튼튼한 이 히아신스는 그냥 잡아줄게요. 자연스럽게 스톡과 이 옥시 같은 거를 넣어주려고 합니다. 델피늄도 넣어주고. 아게라다. 너무 예쁘다.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. 그리고 너무 실하다. 쓰고 싶었던 그 조합을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. 그냥 한 대에 자그마한 부케를 만들고 있다 생각하면서 딱딱 달라붙듯이 꽃을 잡아주고, 저는 옥시랑 이런 거를 조금 더 과감하게 넣어주겠습니다. 푸른빛이 도는 꽃다발. 바깥을 향해서 넣으면서 니겔라랑 그리고 저기 물망초를 더 화려하게 넣어줄 생각이에요. 넣어주고 사이에 니겔라 이렇게 줄기를 한 번에 잡아서 툭 하고 아주 거칠게 그냥 툭 이렇게 넣어줍니다. 스파이럴 방향으로 잡아주고 델피늄을 이제 좀 더 위로 올려주고 손님이 찾아오려나? 까치가 엄청 오네요. 여러 번의 이 겹을 주면서 우리 크루아상 이런 거 먹을 때 보면은 엄청 얇게 빚어서 그거를 오븐에 구우면 이게 갖가지 그 결이 막 생기면서 너무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잖아요. 오늘 이것도 레이어를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바깥으로 주면서 꽃을 잡아줍니다. 툭툭 꽂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다 정성을 들여가지고 옥시로 다시 한번 바깥을
사용해서 너무 이쁘네. 더 과감하게. 다음에 다시 스톱. 여기에 이제 아미를 좀 넣어줄게요. 아미. 이렇게 해서 겉을 이 아미로 이렇게 감싸주려고 해요. 너무 이쁘다. 한쪽으로 좀 높낮이를 다양하게 아미초 이 선바디를 넣어주고 또좀더 높게도 잡아줘도 멋지게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과하게 올려주고 아래쪽에서 잡아주고 올려서 초반에 하려고 했던 느낌이랑 완전 달랐어. 예전에 제가 영국의 큐 가든을 걷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을 찾은 거예요. 와, 여기 너무 예쁘다 했는데 이 썸바디 아미초와 지천에 깔려 있고 그 사이사이에 보리사초가 막 있는데 그 바람에 싹 소리가 나면서 이게 흔들흔들 거리고 이 길이가 저의 이 거의 가슴까지 와 있었거든. 그 넋놓고 계속 있으면서 사진을 막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. 아미초 쓸 때마다 그 거기가 막 떠올라요. 어느 어디나 뭐 그리고 수선화를 쓸 때면은 거제도 그 수선화 막 피어 있는 그 모습이 떠오르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는 듯한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또이 아미초를 다른 꽃보다 좀 높게 쓰는 거는 그 길이감이 워낙 길게 난 꽃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제가 받았던 느낌을 살려다 보니 좀더 다른 것보다 길게 해서 뭐가 묻히듯이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꽃이 보이는 그 살짝살짝 그 베일의 느낌을 같이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거기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듯 하거든요. 또 다른 걸 보면 또 다른 데서 영감을 받겠죠? 예, 구름 같기도 하고. 그런데 저는 그 정원이 그냥 생각이 납니다. 우와, 멋있다. 여기 아까 만들었던 이 소시지 있죠? 이거를 너무 짧아요. 이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저는 꽂아줄 거예요. 그래서 위로 더긴 철사 이용하셔도 됩니다. 저 사실 짧은 거 디자인을 생각하고 이 짧은 철사를 썼는데요. 제 실수가 큽니다, 오늘. 다 실수야. 더 철사를 길게 해서 깊게 집어넣어야 합니다. 임시방편. 오늘 뭐가 다잘안 되네. 히아신스를 제가 세 군데다가 넣어놨으니까 그 사이에다가 이 철사를 집어넣어서 그 위에서 설수 있도록. 이쪽으로도 나오고. 저는 이 라피아 끈으로 아주 시골스럽게 꾸미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 끈으로 묶어주려고 합니다. 아, 오늘 날씨 진짜 이제 봄 오기 전에 그 있죠. 그 으슬으슬한 추위. 저는 왜 이렇게 날씨의 영향이 너무 큰지 모르겠어요. 진짜 날씨가 저의 기분과 이 모든 거를 좌지우지하는 것만 같아서 힘듭니다. 아, 안 그래야 되는데 너무 추우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진짜 겨울잠 자고 싶어.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만 이렇게 작업을 했지만 푸른 계열의 이런 스위트피 보랏빛 이런 아주 상콤한 색깔에 좀 여러 가지 좀더 넣었으면 훨씬 또 달랐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드네요. 하는 내내 약간 한계점이 있었어요. 하고 밑에 이제 반듯하게 잘라줄게요. 오늘은 저의 그 큐가든을 생각하면서
꽃다발을 만들어 보았어요, 여러분. 네. 아미초는 그냥 높낮이 막 주면서 어디 위치에 놔둘까보다는 그냥 놔두는 위치에서 많은 양을 넣었다가 적게 넣었다가 그 강약 조절을 잘 해주면은 그 드라마틱하고 그 몽환적인 느낌을 아주 멋스럽게 표현이 됩니다. 네.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집들이 선물로 한번 준비해 보세요. 네. 네.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함 달려 보입시다. 짠짠짠짠짠.